XSFM입니다. I, D, W, K. 작년에 저는 청취자에게 노동의 비싼 값어치와 노동자의 엄연한 권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는가? 딱히 공익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 생각을 바꿔준 사소한 사건 한 가지 덕분에 국내 최대의 제빵회사는 크게 좋게 됐지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젠 노동운동 모르던 사람들이 노조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된 걸까요? 이번의 주인공은 국내 최대의 IT 기업입니다. 270번째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패키지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십시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구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1989년 12월 3일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조지 아버지 부시는 몰타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소 정상이 만난 건 이때가 벌써 17번째 시기나 됐는데 이 17번째 만남, 몰타 회담에는 냉전 시대의 종언이라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후에 온 세상은 전쟁의 벽을 빠르게 허물기 시작합니다. 소련도 허물어졌고요. 네. 그 가장 큰 단초는 역시 베를린 장벽의 파괴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의 2008년 12월 2일의 기사의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냉전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 몰타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반도는 마지막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체제를 수립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 구조가 해체됐음을 세계에 선언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10년 전 기사입니다. 요즘으로 돌아와서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 한국에는 아주 좋은 차들이 많이 길거리에 보입니다. 네. 서킷용으로도 손색없는 스포츠카들도 있고요. 직선 주로 주행에 강하거나. 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갖추고 있어서 연비도 좋고, 오래 운전하다가 좋은 운전자를 위한 주위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것도 있고, 차선까지 인식하면서 정속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주차도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네. 거기에 아예 자율주행의 시조격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차들도 많아서, 길에서 남의 차를 보다가 간혹 궁금해집니다. 박아볼까? 그럼 피할까, 제가? 그렇죠. 바, 지금 박으면 아내는 이혼하자고 할까 안 할까? <laughs> 빨리 달릴 길도 없고 멀리 갈 곳도 없는 땅에 저런 차가 왜 필요할까? 하차감이죠. <laughs> 차라는 건 과, 과시가 오할이라서 제 역할을 어느 정도들은 하고 있겠지만은 실리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영 못마땅하지요. 달리고 싶은 건 철마 아니고도 많을 겁니다. 죽기 전에 진짜 장거리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2018 남북 정상회담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270회 주말 준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딴 데서 하게 두고요. 네. <laughs> 길게 해놓고. <laughs> 자기는 할말다 해놓고. 너도 할래요? <laughs> 저희는 딴 얘기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체조,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운동! 하나, 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손님들을 뵙기 전에 장사를 작가하겠습니다. 저희 모레 이제 광고를 입점하시는 광고주 분들은 이번 달엔 무슨 핑계로 이벤트를 할까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면상 피디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렇습니다. 혹은 그냥 준비된 말만 고, 공무원처럼 떠듭니다.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요. 그러니까요. 예. <laughs> 역시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합니다. 음. 무릎핀 두병 구매시 2만 원 할인입니다. 네. 벌써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로 많이들 구매하고 계신 것 같다는 유면상 피디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세민 p 디 저는 매우 익숙합니다만은 도시형 자전거. 네. 처음 타봤습니다. 지난 어, 지난 주말에. 어, 어, 무슨 일로요? 야구를 보러 갔다가, 네.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를 좀 타고 놀자. 음. 응. 음. 했더니, 어, 대전에는, 타슈가 있죠? 예, 네, 타슈. 타슈.or.kr에 타슈. 가면 가입을 하고, 예, 쓸수 있어요. 처음 타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자전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탄 거예요. 음, 음. 밤에 무릎이 아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아마 제 짐작에는 안장을 낮게 하시고. 아, 맞아, 맞아. 음, 안, 그, 무릎 꿇고 탄다 그러거든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난 다리가 짧으니까 안장을 이렇게 쭉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무릎이 아프죠. 무릎이 오지게 아프더라고요. 응. 예. 그리고 이제 뭐 높은 기어에서 타셨겠죠. 그랬겠죠. 또 힘들어가야지, 재밌지, 이러면서. <laughs> 예. 아, 아, 아. 무릎핀이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아무튼, 아, 무릎핀을 할인하고 있고요. 우선요. XSFM25.gmail.com으로 어, 메일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김땡땡씨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가려드려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숨어서 듣는 지구상의 청취자입니다. 지난 4월 2일, 네이버의 구성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뉴스 조작 이야기며 잘 나가는 회사의 직원들이 기여한 게 없다는 이, 회사는 미래에 투자할 돈을 빼면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슈가 회자되고 작년 국감 때부터 엄청 맞았죠? 네. 직원들이 임원 대비 제대로 된 구성원 대접도 못 받고 인사, 감사, 행정 등도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외부에도 공개된 잘못을 저지른 임원은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이슈 이런저런 카더라부터 모든 게 지금까지 맞아온, 카드, 맞아온 카더라더라 등의 시끌벅적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제 이분이 보내주신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어, 느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어설프고 난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개발자다. <laughs> 누군가가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카탱탱톡 익명 채팅방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대로 묻힐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모두라 나와도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말을 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싶은 마음. 그죠. 그냥, 이번 주에 만나서 술을 먹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안부인사 같은 네.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노조에 유력 법무법인 다수를 계약하고 대응하면서 뒤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캐고 있었고, 역시 안 되겠지 할 때쯤 네이버 유니언 닷컴이라는 홈페이지와 함께 IT 노우자 연대를 만들었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알실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두서가 대박 없습니다. 그죠? 그 실에 누굴 초...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주어가 이혜진? 주어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나를 초대해서 <laughs> 내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계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메일은 네이버인가요? 모르겠어요. 보시면 어, 이 김땡땡 씨 말고도요. 그 외에 몇몇 몇몇 분이 x s fm 에다가 어, 네이버에 노조 생겼다. 음, 음. 그아이실에서안만나 보냐. 네. 왜 저희를 귀찮게 구십니까? 저희가 많은 걸 했으니까요. <laughs> 노동부 장관이에요, 우리가? <laughs> 민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노동전문 팟캐스트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다른 데서 안 다뤄주기 때문에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팟캐스트라는 게 이제 시사를 파다가 인기를 얻으면 이제 인기를 조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정치인인 줄 알죠? 그래서 정치 얘기하느라 독기자로 썩는 줄 모릅니다. 음. 여의도 얘기하느라. 네, 네. 아 걱정 마십시오. 그 사실은 김땡땡 씨 외의 청취자분들이 이거 인터뷰 해달라, 네이버 만나달라 요청하시기 전에 이미 여기와 접촉을 했고요. 현재 조합원인 분들이 조합을 가입하시기도 전에 네이버 노조가 창립될 거라는 사실을 첩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스포츠계에는 임유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계는 임종민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웃음> <웃음> 머리는 안 크세요? 그니까 그분이? <laughs>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큰 파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세요? <laughs> 김땡땡씨께서 이런 방송을 만들면 꼭 질문해 달라고 한게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대로 읽는 겁니다. IT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노조가 없고 이기적인데다 집단 행동에 약한 IT 노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laughs> 이 사연을 보내 주신 분도 개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개발자가 보기에도 어, 무릇 개발자란 이기적인데다 집단 행동에 약하다. 그저기 이제 깨강정이다. 왜 개발자 노조가 없냐는 말에 자주 나왔던 지적이잖아요. 개발자는 이직하면 된다고. 네. 그 정도로 과격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 내려보면 하늘에 별처럼 많은 IT 기업에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은 왜 대규모의 쟁의를 잘 조직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상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노동 조합이 한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화학 섬유 식품 노조 네이버 지회에 오세윤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후 같은 말투입니다. <laughs> 그 옆에 계신 덕후분은 누구죠? <laughs> 박상희 부위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원실에 끌려간 말투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laughs> 음. 제가 지금 마이크 볼륨을 막 높이고 있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게 말해요? <laughs> 네. 제가 조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방송처음이라김제동인데 뭐가요? <laughs> 대구 사투리. 저 아. 부산. 어? 진짜? 그죠. 네. 네. 위원장님은 부산분이 부산말 투시더라고요아 진짜요? 네. 아이고 오해했네. 네 네. 사투리 쓰지 말까요? <laughs> <laughs> 아니요. 사실 이게 그 부산에 부산 출신에. 개발자의 <laughs> 사투리에요, 이건. <laughs>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못 알아들 거예요. <laughs> 쟤, 쟤는 어디, 어디서 오네지. IT 기업에서 오네. 네. 직접 모셨습니다. 개인의 관심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아, 먼저 저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처음에 뵀을 때도,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뵙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80년대, 70년대에는요, 노동 운동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먹물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노조 위원장이 돼요. 네. 이 방법이 잘 통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노조의 이제 윗선들이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노조가 되게 많아요. 음. IT 노조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위장 취업이 안 되죠? 개발자가 나와야 돼요. 뵙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아, 위원장님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원래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인지에 대해서요. 음. 네, 저뭐 원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네. 공부노동자였어요. 네, 좀 하다가. 뭐 근데 연구가 제 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스타트업에서 한 1년 정도 음. 하다가 네. 아, 제가 뭐 대학교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 가지고 동아리에서 야구를 많이 했거든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한국소년이죠. <laughs> 네, 늘. 남고 나오셨어요. 아, 남고는 아닌데, 공학인데, 남자 비율이 좀 높은 곳이었어요. 네, 과학고였어요. 과학고, 과학고, 네, 네. 고 네, 네. 대학도 이제 이공계로 가시고, 네, 그렇죠. 어, 군대는 연구원이셨나요? 네, 전문 연구 요원. 전문 연구 요원. 네네. 제 친구도 이제 비슷한 경로의 친구가 있는데. 네. 어, 가능하나는 이 활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 쉬는 시간에 뭘 하지? 그럼 야구. <laughs> 저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IT 기업에 들어가서 야구. 네, 그쵸. 그렇죠. 스포츠 좋아하니까 네이버 스포츠 저희 매번 보잖아요. 네. 거기 그 만드는 걸 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서. 그리하 2015년에, 15, 2015년에 들어왔죠. 네이버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어, 노조요. <laughs> <laughs> 말고. <웃음> <웃음> 말고. 말고야? 임원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laughs> 스포츠 개발하고 네. 있어요. 스포츠 개발. 네. 스포츠 개발은 뭡니까? 스포츠 섹션에서. 그쵸. 그렇죠. 스포츠, 네이버 들어와서 스포츠 누르고 이제 들어오는 페이, 지 들어와서 보시는 음. 뭐 페이지 있잖아요. 네. 뭐 일정이나 뭐 음. 그, 그, 그런 것도 있고. 뭐, 뭐 순위도 문, 있고 문자 중계도 뜨고. 네, 문 영사도 에이. 보여주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걸 저희 팀이 개발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야구 중계는 720 HD인데 네이버는 1080P예요. 아, 그렇죠. <laughs> 네이버 스포츠 섹션의 개발자. 네, 스포츠 네이버죠. 네, 네. <laughs> <laughs> 어, 스포츠 네이버래요. <laughs> 그러니까 자부심은 있다는 사실 을알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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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부위원장님은요? 아, 네. 네,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20대 중반에 나름 대기업에 들어가서 네. <laughs> 다니다가 한 3, 4년 다니다 가 2007년에 이제 지금 네이버로 이직을 했고 그래서 11년째 재직 중인 11년차요? 네, 네. 지금 맡으신 포지션은 어, 네, 서비스 운영 직군이고요.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 직군. 네, 네, 네. 네. 야, 운영 직군으로 한한 회사에 그렇게 오래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와. 네. 운영이 힘들거든요. 운영보다 힘든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육아랄까? <laughs>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네. 네. 워킹맘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문 PD님, 잠시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PD 수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네이버 노조가 있잖아. 두 분, 개인은? 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아, 회사 바깥에선뭘 하고 사십니까? 네 평상시의 인생 야구를 보고 네 야구 보고 주말에 야구 하고 그리고 참아 저도 결혼해서 애가 다섯 살짜리 애가 있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네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뭐애 키고 다섯 애가 다섯 살일 때 이제 야덕은 이제 애한테 유니폼 사입히는 즐거움이 있죠. 아 근데 요즘 잘못 롯데서. 롯데 팬이시군요. 음, 네, 아, 잘 아니라고 말을 보통 하고 다니는데. 롯데 팬은 이마에 써 있습니다. <laughs> 난 화가 나 있고 늘 사랑한다. 네, 아니고 싶은데 네. 아니고 싶은데 아니지 아니 저 아니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탈골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부위원장님도요? 아니 지금은 뭐 이제 야구를 별로 보지는 못하는데 네. 제 에너지가 다른데 이제 쓰이니까. 아, 이제 그렇죠. 음. 저도 야구를 좋아했었고. 야구를 볼땐 롯데. 어, 처음, 야구를 좋아하게 된게 롯데. 근데. 야구 말고. 어, 네, 야구 말고. 근데, 어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각하는 날이 와요, 사람마다. 네. 언제, 언제 왔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돌아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음. 사실 저는 그래도, 그럼 뭐, 뉴스, 정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음. 뭐, 원래 그런 거에 잘 몰랐으니까, 음. 공대 이렇게 진학해서 왔으니까, <laughs> 네. 뭐, 정치나 사회나 경제에 관련 책들을 음. 많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아, 네. 그게 이제 주로 그 계기가 <laughs> 그러니까 보통 정치에 얘기인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네. 네. 되게 스며들듯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음, 아, 그렇죠. 그래요 알고 네. 보니까 저 그러니까 이슈 팔로잉을 하다 보고 흥미가 네. 생기고 이 사람이 네. 어떻게 네. 됐나가 네. 궁금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네. 근데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최근에 킵이지신 거거든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 그죠? 키에 뜨다 진 거예요. 아, 아, 최근에. 아 저는 별로 키에 뜨거나 하는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드릴 타이밍입니다. 어, 지금은 뭐 공개해도 되죠. 어, 저는 이제 한참 추울 때부터, 어, 네이버에 노조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그, 비보도를 전제로 이제 받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진짜요? 하고,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 반응이었어요. 그걸 뭐 저한테 말씀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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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저의 제보자는 그 알씨를 들었답니다. <웃음> <웃음> 아, 임종민 지회장님의 <laughs> 방송을, <웃음> 네, 방송이 네이버 노조의 탄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그 아, 그러니까 어렴풋이 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노조가 생겨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작년 12월 말. 예. 네, 그때 마침 이 방송을 들었어요. 네. 듣고 그 생각했죠. 아 평범 한 그냥 노조하는 게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음. 우리도 그러면 하면 되겠다. 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류의 각성이잖아요. 조성소장이 가끔 얘기하는 사람은 자본가 할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이 있고, 네. 모든 국가는 그걸 다 배려해야 된다. 라는 건 기본 원칙이고, 그냥 저같이, 저, 빨간 책 들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늘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경험이 네. 5개월 전이에요. 네, 그렇네요. <laughs> 아, 진짜. 그러면은, 임, 그, 임종린 지회장을 직접 만나셨죠? 조직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죠 저희가 비상구 찾아갔으니까. <laughs> 네. 같은 거기, 거였어요. 네, 거기에서 네. 정의당 비상군. 네, 거기에서 만났었죠. 그 그대로라면은 네. 어 일부분은 저희 방송에서 응. 어 나간 대로 그렇죠. 네, 네, 네. 들, 듣고 그대로 따라가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니까저 같은 사람도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럼 지금부터 나는 노조위원장이라고 야 생각하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사람들 모아놓고 술 마시면서 우리 응. 노조를 만들까 네. 이러다가 집에 네. 와서 까먹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방송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건 마치 제가 이제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번 정도 넥타이를 정장을 입습니다. 네. 저는 늘 넥타이 매는 법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해 놓은 동영상을 틀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넥타이 이렇게 매거든요. <laughs>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일종인 지회장 나와가지 방송했던 건딱 그거였잖아요. 화가 났다. 사연을 보냈다. 들어줄 곳이 없었다. 정의당에 가봤다. 노조가 생겼다. 노조 생겼다. <웃음> <웃음> 그대로 가신 거예요? 정의당에 갔더니, 뭐랍니까? 아니, 그쵸. 일단 저희가 블라인드에서, 블라인드 아시죠? 네. 블라인드에서 노조에 관련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럼 이제 진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카카오 익명 채팅방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네, 어, 이버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카톡을 쓴다. <웃음> <웃음> 라인은 익명 채팅방이 없나요? 아 없을 있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어, 이런 이런,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알아야 되는데. 아 예. <laughs> 근데 사실 카카오톡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끼리 라인을 쓰려고 해도 <laughs> 네. 그 네이버 직원분들이 네이버 직원이랑만 소통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에서다 카톡을 쓰는데 맞아요. 가족도 맞아요. 그렇고 직원들끼리 할 때만 라인을 좀 쓰죠. 네. 네. 어, 엄마들 모임은 무조건 카톡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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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가 아는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 아이폰 써요. <웃음> <웃음> <저희는> <웃음> 네티즌 47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네 교소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초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자브라 와이 Join the f r e e d o 아예 아무튼 카톡 비밀방에 원래 모여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럼 진짜 이제 만나서 만들려면은 그래도 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진짜 뜻있는 사람들 만나자 해서 만나서 음. 이제 그 사람들끼리 계속 아름아름 더 들어오면서 음. 그 사람끼리 준비를 해놔갔고그 음. 와중에 이제 비상구에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비상구 갔더니 이제 비상구에서 이제 약간 그런 노동조합이나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네. 해 주시고 거기 상시 계신 노무사님들 예예 그런 교예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받았 죠 처음에는 그 노무사님들도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와아 네. 근데 그런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만드는 게 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음, 아니.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맞냐, 음. 진짜 너희들의 그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만들만큼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무술 영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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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되게 아픈 거막 시키고서 네, 제자가 되려면 이걸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의지를 확인하려는. 네네. 네. 음. 보통은 무슨 크게 무슨 이슈가 터져서 막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희끼리 굉장히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불투명한 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뭔가 의사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네. 그 결정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굉장히 공분이 많이 쌓여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익명 채팅방도 나중에는 이제 한 400명 막 500명 그렇게 됐었고, 음. 저희가 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죠. 그래서 진짜 가입할 거냐. 오. 사실은 약간 전략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그래도, 오케이. 내가 가입할 거야. 라고 한번 눌러보고 나면, 음. 나중에 진짜 가입사가 떴을 때, 가입할 거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블라인드에도 약간 오픈을 했는데, 한 800명, 900명 정도가, 난 가입할 거다. 음. 가입할 거다라고. 창립 전에 에, 이미 에, 에, 하셔서 네. 아, 그럼 이거는 뭐 동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 아, 동력이 되어서. 충분히 확보 됐다 가도 되겠다. 네, 가도 되겠다. 네이버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만 8 0 0 0 명인 겁니까 직원이? 아니죠. 아니요. 네, 계열사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계열사 다 포함인데도 창립 전에 이미 허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이 네. 그렇다고 네. 해도 10%를 네. 상회하는 네. 예. 네. 아. 가도 되겠다. 네. 생각했다. 네. 그렇다면 뭐 그걸 이제 그 길을 열어 줄 도와줄 농사분들에게 할 말은 충분했겠네요. 예. 네, 네. 네. 아, 우린 할수 있고 준비다 네. 됐다. 네. 네. 도와달라. 네. 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농업을 노동자 입장에서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작업장에서 피를 봐야 그죠. 네. 노조가 생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한 분이 이제 막 일장 연설을 하시고 네. 네. 최저시급인데 띄어먹고막 음,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예.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도 새 세대의 개발자들은. 얼마든지 상처를 잘 받는다. <laughs> 그러니까 네이버의 개발자라는 <laughs> 네. 특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의 개발자고. 네. 근데 죄송한데 저도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물론 IT 산업의 주 이제 동력은 개발하시는 분들이지. 아, 그래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인력 배분. 몇 퍼센트라고 얘기되요 직군별 그런 건 모르겠지만 크게 일단 네이버 본사를 보면. 네. 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축일 거고, 음. 그다음 에 기획 운영하는 아, 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네이버만의 그 예쁜 브랜딩, 뭐요?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네네네. 뭐. 그런 그 네.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좀그 개발자들의 네. 그러니까, 노조라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개발자 네. 반, 네네네네. 네. 네. 미대생 반. <laughs> 그 경영학과 반. 경영, 경영보다는. 네. 뭐. 네. 아무튼 저도, 저도 개발사의 기업, 기획자였어요. 음. 네. 네. 음. 그러니까. 아매 어제 매네 자꾸 이렇게 개발자들만 얘기하시면 저의 음. 존재가 지워지는. 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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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입니다. 아, 아, 그렇요네 저희 브레인입니다. 그 뭔가 화를 네, 내게 해야죠. 신기를 그러니까 네. 건드리면 갑자기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보다 말씀 잘하세요. 네. 그죠 그리고 또대기 그~ 이 정도 큰 기업은 대기업은 네. 그~ 워낙에 업무 포지션도 다채롭고 사, 특히나 네이버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되게 프리즘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슨 언론사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네이버는 언론 노조에 가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음. 아, 권력이 그렇지. 얼마나 센데 음. 라면서 뭐~ 이제 유통이나 쇼핑 이런 거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또 갑이잖아요. 네. 예, 어 분야가 다양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다양했겠죠. 아, 네. 그런 조직이 더 어렵죠. 생각해 보면 음. 개발자만 있는 것보다 조직이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약간 훨씬 다양한, 예, 네.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정말 이제 다양한 파트에서 다양한 분들이 노조 가입하셨을 테니까 네.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나 이런 거잘 몰랐는데 해도 되겠느냐,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그죠?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업장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 저 물론 이제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익명채팅을 하고 네. 했던 사람들은 생긴 그 과정을 계속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생길 것 같다라고 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음. 거고, 음. 근데 그런 주변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에 <laughs> 노조가 생겼네? 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서 설명. 회를 다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요 질문도 하시고 네예네 예. 네, 그래서 네. 주로 뭐란 얘기하십니까? 뭐뭐 <laughs> 뭐, 아니 뭐다 <laughs>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네. 네, 그런 거죠? 여기 뭐 저희가 미리 물어보셨지만 뭐 그런 것들 뭐왜왜왜 하섬 식품 노조냐 뭐 이런 아 것들. 그죠? 이게 네, 네. 지금 다음 질문이에요. 예예 네. 예.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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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리바게뜨 때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물론 답은 대충 이렇게 통치면 됩니다. 보고 베꼈으니 네. 글로 네. 갔지노조는 <laughs> <laughs> 화성식품 노조인가봐. <laughs> 그게 짱이야. <laughs> 아 원래 화성식품 노조. 화섬 화성 노조인가봐. <laughs> 야구는 롯데. 노조는 어, 화섬. 식품 같은 식품 붙여줬어. <laughs> 왜 화섬 노조냐.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파리바게트 노조 때문에 화섬 화성 노조가 화성식품 노조가 됐잖아요. 이제는 네. 화성식품 IT 노조가 돼야 되나요? 어, 저희는 그, 우스소소로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IT를 앞에도 넣어줘도 되고. 네. 네. <laughs> IT 화성식품노조 해도 되고. 네. <laughs> 하나 넣어달라. <laughs> 네. 그니까, 파리바게트 때문에 도 네. 이름 늘려줬는데. 우클릭해서 정렬하면 알파벳이 네. 앞으로 붙으니까요 그렇죠? <laughs> <laughs> 내가 너무 많이 뭐가 붙으니까, 뭐 앞으로... 아예 약간, 아예 새로운 이름을 뭐 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음, 것 같던데. 음. 이유는 뭐예요? 화성식품노조로 가셨던 이유는? 아, 그거요? 그게, 저희가 일단, 보통 노조를 만들면 이 생각 제일 많이 하잖아요. 기업별 노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산별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나? 산별 노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저희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했는데, 일단, 산별 노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연대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음. 어 당연히 이제 큰 산별노조를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저희가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기업별 노조라면 그 기업별로 다 노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의 가장 이제 대기업 네. 노조들의 가장 큰 맹점이죠. 네. 뭐 산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네. 계열사 노조가 다 쪼개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은 이직도 되게 잦은데 저희가 그 정규직과 네. 비정규직의 갈등, 계열법인 간의 네. 이동이 다 잦은데 그걸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저희는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산별노조를 하자는 일단 합의가 다 됐고, 네. 그럼 이제 어디 가냐, 음. 그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이 어느 정 규모 있는 기업이. 노조에 들어가지? 네, 노조에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럼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 하면 되겠다. 왜 화성노조가, 화성식품노조가 네이버를 가장 <laughs> 잘도와줄 <laughs> 곳이에요?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래도 접한 최근에 접한 이슈는 파리바게뜨였잖아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파리바게뜨가 화섬식품이랑 했으니까 <laughs> 일단 비상구에서도 화섬식품을 추천해서 만났죠. 네. 만나고 카피캣 소비자. 네. 저희도 뭐 다른 연맹을 생각 안한건 아니었는데 네. 생각 안한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네. 그분들도 어차피 이게 IT도 일종의 저희 네이버도 IT 제조 업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서비스업이라기보다는 네. 뭔가를 계속 만, 어떤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가치를 만들어, 만들어 그렇게 붙이면 언론 노조 가도 되고 <laughs> 공공 서비스 노조 가도 <laughs> 된다니까 왜 <뭘> 홀렸나? 아무튼 <laughs> <laughs> 화물 연대 들어가후 유통 많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 화산 노조가 약간 인큐베이팅 같은 역할을 하는 노조가 됐네요. <laughs> 네. 그, 네. 그, 그러게, 그니까 우리 방송 때문에 제일 많이 좋게 된건 화성 노조예요. <laughs> <laughs> 바쁘시더라고요. 네. 다른 어떤 노조도 경험하지 못한 걸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I T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 규모로 보면 하나가 빠져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화성 노조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화성 노조 입장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음. 이 정도 큰 고객이 들어오죠. 네. 뿌리치지 못하고요. <laughs> 봤죠. 가르기 쉽습니다. 음, <laughs> 그럼 이제 네이버 노조는 계속 화섬노조예요 네. 화섬노조 이름에 화섬 빠질지도 몰라요. 아, 이제 화섬에서, 화섬이 딴데로 가고. <laughs> 홍철업노, 홍철팀처럼. 네, IT 제빵노조가될 수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아, 위원장님께 다시 여쭤봐야 돼요. 일단 위원장님이 스포츠 개발 쪽 포지션이시고. 네. 아, 임종민 지회장 가야실, 그 처음 나오셨을 때 12월 31일이었는데, 그 일이 두달 전에, 한, 한달 반? 두달 전에, 축구팬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이버 스포츠가 되게 많이 욕먹을 짓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었죠. 예. 기사 재배치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아, 이 사건도 계기가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위원장님이 피부로 느끼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실망을 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그냥, 뭐. 당연히 뭐 공정하겠거니. 네, 공정히잘 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음, 때문에. 뭐 그런가 우리가 거니까. 막 어떤 단체나 막 구단에 뭐, 뭐좀더 가점을 주고, 이런 권력은 안쓰려니.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실망이고, 사실 근데 제가 노조를 만드는데, 그것보다는, 음.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회사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하잖아요. 네. 가령 복지 제도를 뭐 없앤다, 축소한다거나, 음. 아니면 뭐 연봉 협상 일정을 뭐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조직을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저희랑 상의 없이, 음. 그리고 뭐 그거에 결정되고 나서도 뭔가 투명하게 이거를 잘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하니까. 에이. 그게 바깥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조금 에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요. 네. 한창 때 이제 21세기 초반에 다음과 네이버는 뭔가 한국 안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처럼 여겨졌어요 구직자들한테 네. 그 이제 저 제주도나 이 분당이나 이런데 본사 나오면 막 꿈의 직장 이러면서 맨날 사진 이쁘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네, 네. 여기 완전 좋다더라 네. 그 엄청나게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 같고 그랬는데 지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상명하복이고 일반 직원들한테 정보 거의 안 간다. 안,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예. 물론 회사도 되게 노력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걸 듣고 납득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네. 네. 제가 이제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장 핫할 때 네이버에 가장, 네이버가 가장. 그러네요. 그 선망이 될때좀 네. 사람도 많이 뽑고 할때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음. 이제 전 직장에서도 야 후배들이 너를 정말 부러워한다. 음, 가장 네.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이직을 성공했다니 뭐러면서 그런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입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저도 만족을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면접 갔을 때도 그렇고 입사에서도 그렇고. 네. 뭐 이제는 워낙 흔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흔치 않았던 게 사내 카페테리아 같은 거, 음, 네.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음. 그런 것만 봐도 막 되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사무실부터 예쁜 점에서 아, 아, 네네네 네. 그럼 조직 분위기 자체도 되게 굉장히 저는 이제 또기존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이직을 하다 보니까 훨씬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아 맞다 분위기에 네. 대한 냄새를 느끼실 수 있었겠네요. 네네네 대기업에 그렇죠. 있다 일로 오면 네네네. 일단 어. 대기업에 있다가 가시면은 그리고 복장이 너무 편해서 아네 그래서 네. 이제 다른 회사로 갈수 없는 그렇죠. 아. 아, 네네네 그랬었는데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그 중요한 그런 좀 되게 키 같은 복지 대도들이 사라지는 것도 보고. 근데 음. 그 과정 자체가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닮아간다? 네. 그렇죠. 사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많아지고 관리를 하려다 보면은 좀 위축, 위축이라기보다는 경직되는? 예, 음, 음, 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넓어진 매출을 관리하는 그쵸. 대기업의 레퍼런스를 네네, 따라가서 네네. 응용했던 거겠죠. 네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막피 터지고 이런 그 생산 현장에서의 노조결성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래 사측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안될때 견제하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노조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기본기도 못 지키는 때가 너무 많아서, 네. 예. 아무튼 기본기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의식이라는 것 정도를 이해를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가장 연말에 많이 분위기가 조성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의좀 불투명, 불투명함? 불투명함? 음.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평가라든가, 네, 네 조직개편이라든가 하는 네, 네, 부분에서요. 뭐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아까 서두에, 예, 그런 메일이 여기로 도착했을지는 몰랐는데, 그런 아, 네. 네몇 칼... 개, 몇통 왔습니다. 아, 네. 그래도 보안도 잘 지키시더라고요. 새로 판 메일. 해 <laughs> 어 그, 경공해경공홍시처럼요 인근 저를 놀리고 있어요. 새로, 파, 나의 새로 판 메일에서 보낸. <laughs> 네. 아이디가 누가 봐도. <laughs> 네, 그렇죠. 쓰지 않나 않는... 아이디 막 XSFM 써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네, 이번에 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아유. 네. 그렇죠. 예. 어, 그런 카더라가, 이렇다더라, 라고 소문으로 먼저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지나보면 진짜고. 음 회사가 네. 이런, 이런 걸뭐 직원들한테 서 뺏어간대. 아, 직원들한테 뭐, 뺏어... 뭐 이런, 이런 게잘안 네. 된대. 뭐 이렇게 변한대. 라는 음. 소문이 한번 돌고 나면, 정말 그래? 그러고 기다려보면 정말 그렇고. 뭐. 음... 직원들이 굉장히 회사에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갖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같았으면은 그런 게 처음부터 다 이제, 작업장 내에서 공론화 돼서, 대화되고 네네 예 그런 대상이었다 토론이 네, 됐다가 네. 이제는 그냥 윗선에서 뭐한대라고 소문만 듣고 음, 네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마음 어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겠지만 어, 근데 그거는 대기업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해 인사국가 평가할 때, 네. 자기가 써서 낸단 말입니다. 그죠나 올해 뭐 배웠고, 뭐 배웠고. 아, 예, 물론 그런 과정들은 네, 있죠.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라고 그 그러면 평가의 결과를 보통은. 그 결과가, 그 결과도 투명하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보통. 네, 그 뭐, A, 니는 뭐, A등급. 네. 올해 나의 국가는 A, 네. B. 뭐, 그런 식으로 레벨링이 돼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이 등급을 받아야 진급을 할수 있구나, 아니면 뭘더 올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laughs> 저희는 그런 등급 자체가 없어요. 어, 이거는 좀 대기업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럴 수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게잘 되지 않는데 그걸 보고서 본받는 하청업체 경영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하청업체 작은 업체들은 연봉 안 올려주는 방식으로 따라한다고요. 이런 거 내려오거든요. 이런 문화는. 그거는 네. 뭐, 이제, 또 뭐, 굉장히 네. 다양한 네. 케이스가. 네. 아, 예. 있습니다. 네. 저는, 예, 네. 그러니까. 래서기가 된다. 이게 네.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거 그래서, 이제, 물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그 평가자한테 듣기는 하죠. 너가 뭐, 올해는 뭘 잘했고, 못했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옆 사람이 그러면, 뭐, 옆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내가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네. 납득이 안 되는 평가도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모르는 게좀 답답한 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직장인이라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평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그래서 뭐 언제쯤에는 진급을 하고 내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치도 있을 거고. 평가 크림을... 결과를 모른다는 건 회사 생활을 매우 재미없게 하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냥, 그냥, 네. 그,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완벽하게 안정적인 뭐 공무원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예.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게, 음. 물론 수평적이고 조금 더좀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시지만,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급도 없고, 호칭도 모두 다 님으로 네, 통일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그런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일조한 면도 있고, 네. 기여한 바도 있지만, 또, 오히려, 내 위치가 어디지 그래서, 다른, <laughs> 네. 다른 회사 막 되게, 수직적여가지고, 뭐, 과장님, 부장님, 막이 네. 네. 다니다가, 네. 님이라고 부르는 회사 다니면 되게, 호칭 부르기 되게 민망해요. 네. 약오글거 <laughs> 네. 아, 뭐, 물론, 물론 <laughs>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이제, 투명하지 못하게 느끼는, 답답한, 음. 네,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으로 따라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죠 저희는 대기업이 다닌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laughs> 네. 예. 거잘 얘기한 건가요? 결과는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네. 예. 과정을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안 <laughs> 아, 그렇군요. 광고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 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 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어, 곧 이름에 IT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네. 네. 네이버 지회, 예, 오세윤 위원장, 위원장이 좋으세요? 지회장이 좋으세요? 아, 어, 뭐 편한 대로 보십시오. 네, 지회장님과. 네, 공식은 네. 지회장이니까. 네. 네. 네, 박상희 부지회장님을 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회사가 딱딱하게 변해간다. 커지면서. 네. 근데 이제, MBC나 KBS 같은 언론사들 보면 말이에요. 어, 노조가 막 10년을 버텼습니다. 9년을 버텼어요. 네. 그 와중에 자진퇴사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힘드니까.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젊었을 때부터 월급이 잘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 돈이 무섭다는 이유로 회사 잘못 관두고 그러지 않아요. 네. 마지막 한 방울의 보람이나 즐거움도 사라졌다. 그때 그냥 훌훌 털고 나갑니다. 음, 그 보람이나 즐거움은 뭘까요? 몰라요. 안 다녀봤잖아. 아, 그렇구나. 그, 게 중요한 건 이거죠. 생각했던 회사에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음... 그러면, 옛날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굳이 방, 동네방, 동네방 동네 떠들고 다니진 않지만은, 나이 회사 다닌다. 그니까 러 자부심이 애초에 있는 회사의 경우죠? 예. 바깥에 나이 회사 다닌다. 라고 신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게 부끄러워진. 음. 그리고 그게 속상하다. KBS 엠비셔스 퇴사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네이버 구성원들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 욕하고 이러면 당연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분더러워요 네. 삼성도 그러고 아마 현대차도 그럴 거예요. 네. 삼성 분들도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 질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그니까 무슨 또 대리급 뭐 직원들이 다 장충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물건도 나오고 하는 거지. 네. 음, 네이버에 계신 분들도 아마. 네네. 네, 네. 아 우리 회사 부끄럽네. 어디 가서 말못 하겠네라는 생각. 속상하다, 속상하다. 아마 뭐 블라인드나 네.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laughs> 이명 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거 속상하다. 네, 어떤 맞아요. 얘기들이 있었을까아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다, 음. 보통 하는 이야기들. 처음에 네.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자부심이 없어지고 있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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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례로 보자고요. 네이버에 대한 평판은 지금이 최악. <laughs> 예, <laughs> 네, 저점입니다. 음, 댓글 네.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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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당도 신나게 치고 있고 네. 어제는 출근하셨을 때그저 야당 의원들이 그 앞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맞아요. 네, 네. <laughs> 밖에서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들이 음, 네. 밖에 다른 친구와 술자리를 하면은 음. 음. 네. 그 밖에 있는 분이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야, 네. 네. 니네 그 댓글 매크로가 어떻게 된 거야? 네. 네. 그래도 근데 그 직원분은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제가 네. 그 댓글 네. 담당을 그걸 하고 있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싶은 거예요. 네.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지난번 네. 지방선거 때만 해도, 야당 후보들 검색어 차단된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런 음모로는 매 선거 때마다 있었죠. 예, 근데 네. 정말 티나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런 걸, 야, 너 네이버 다닌다며? 하면서 누가 물어봐요. 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쵸.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하긴 했죠. 그러니까, 아니, 네이버, 그러, 그러지 않아. 왜냐면,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저도 그렇게 일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깨끗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 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이 나오면, 아, 그거는 좀 잘못하는 걸 거야. 음. 약간 이렇게 대변을 오히려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 물론, 근데 요즘은 좀그 대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게 너무 속상하긴 한데. 경영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그러니까 단한 명의 직원도 감시를 두시면 안 되겠죠? <laughs> 해보란 <해보라는 웃음> 뜻이에요. 네.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laughs> 것들. 그렇게 된 게. 음,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건 이제 그, 그, 부재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laughs> 회사 내부의 상황도 조금 물음표가 드는 와중에, 밖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은, 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내부에 대해서 나도 신뢰가 그렇죠.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포인트 네.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혹은 그 문제의 실무에 대해서 정말로 음모론이 있는지, 그게 음모론이 카드라가 맞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예. 네, 네, 네. 어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건데요 이제 앞으로. 네 저희가 내부에서 그런 어떤 감시자 역할. 네. 네 그런 거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런 거할때 회사가 제일 미워할 건데요. 뭐 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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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이 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당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음, 그렇지. 사실 뭔가 액션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음. 저희가 말을 얹기도 조심스러운 게 저희는 일단 조직을 구성하는 게 그리고 지금 탄생한 지한 네. 달도 안 됐고요. 음, 네. 그렇죠. 네이버 지회는 네, 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네, 그런 말씀 을 드리기는 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몇년 뒤에는 이런 그 누수 청탁에 의한 누수 재배치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음. 노조에서 또 한마디씩 낼 수가 있는 거죠. 견제도 하고. 뭐, 직원들의 네. 뜻에 저희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그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할수 있겠죠. 음. 네네. 음. 네. 조합원들은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는 단계예요. 지금이 보통. 네. <laughs> 네, 그죠?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면 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저희들 간단한 것들부터 뭐 회계는 뭐 이거 이렇게 하고요. 뭐. 네,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노조가 생기면 뭘할수 있고요. 뭘할수 네, 네, 있고요. 네.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네. 네. 저희가 막이 다른 지역에도 이제 있으니까. 다른 찾아가... 지역 어디 어디 있죠? 어 저희가 지금 그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정자가 저희 지금 네. 본사가 그린 팩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서현에 있고 음. 뭐 가산에 있고 뭐 춘천에 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 서현도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간담회하고 간담회 저희가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했어요. 음. 그래서 예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인기에 아, 네. <laughs> 맛을 드리기 시작 이게 또 함정 중의 하나입니다. 아, 아 그건 아니. 아니고 <laughs> 네. 투머치톡, 약간 투머치 토크라고 <laughs> 아, 그러지그래서 네. 부재장님이 네, 많이 제가 어디 있어요. 가면 항상 아. 어, 투머치 토크들 너무 많다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아. 맞아요. 그 원래 위원장이 망가지는 함정이있어요 어이 재밌는데 이러면서 <laughs> 옆에서 견제하고 견제해주고 계셔서. <laughs> 네, 다행히 네. 제가 눈 알아. <laughs> 그 뭡니까? 아, 맞아요. 그 근데 일다할거다 하고 네. 설명에 따로 시간 내서 다니셔야 되잖아요. 보통 아, 점심 시간에 한 거죠. 네. 점심 시간?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지금은 네이버 노조에 노조 전임자는 없죠. 네. 네 아직, 아직 인정 못 받았죠. 네, 아직 교섭을 안 했으니까. 네, 자리가 안 나왔죠. 네. 그렇다면 지금 노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어, 아, 박상희 부연, 부, 부지회장 같은 분은 이제, 그, 회원 관리 할거다 하고. 예, 위원장님은 야구 페이지 만들 거다 만들고. 그죠. 네. 그리고서, 철명에 다니고, 다 하셔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팀원들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개발도 당연히 제 원래 뭐, 아, 1MD라고, 네이더 스포츠팀. 네, 1MD라고 하잖아요. 그니까그 네. 어떤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음, 되게, 감사 인사하세요, 네, 스포츠 팀한테. 네, 조금 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예, 네. 네,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음. 하니까 굉장히 음. 그게 고맙죠. 아,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이 노동쟁이가 똑바로 성공하지 못하면 올해 말에 평가 고과가 어떻게 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계속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빨리 그잖아요. 교섭에서 네, 음, 네. 그걸 좀 저희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서 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현재는 그게 이제 같은 팀, 팀원들의 좀 배려로 이루어지고 있는군요. 네네. 음.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저도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러면 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음. 새벽까지 뭐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그런 그렇게 다니고 있어서 조금 힘든데 음. 힘든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일이라서 아 업무가 새벽까지도 가요? 네, 새벽까지 음. 하는 경우 있죠. 제가 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네. 사실 네.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음. 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음, 알겠습니다. 그그 그, 그래서 부재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자면 네. 이게 개발자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이유가 네. 그 IT 기업이니까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저희들 방송을 듣고, 뭐, 어, 나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개발이 주 역량인 기업? 네. 뭐, 네, 이 정도 하죠. 규모가 네.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네. 게임사? 네. 몇 군데 떠오르는 곳들이 네. 있죠? 이런 분들이 들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캥, 기는 가장 큰 부분이 그겁니다. 농사들이 이야기를 해봐도, 어,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인이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laughs>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쌍차 투쟁 때, 이제, 그, 저, 조합본 분들 만나보면, 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고지순해서. 나는 쌍용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다. 아, 네. 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인드라 회장보다 우리 회사 훨씬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그 마인드가 보통, 이제, 노조를 만들고 이어지게 하잖아요. 아, 네. 근데, IT 업계는 안 그러잖아요. 수틀리면 딴 회사 가잖아요 이제 다른 노동자들은 (100만 원만) 밀려도 몇 달을 싸워요 근데 보통 이제 농사한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몇천만 원 밀려도 못 받을 것 같으면 시원하게 털고 그냥 딴 회사 빨리 알아본다 그게 보통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면 내 직장을 바꾸자는 결의를 모여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어, 뭐 저는 근데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죠.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 거, 거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 안에 뭔가 약간의 버그가 발생한 음.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 회사를 보면서 네, 그러면 아 이거는 고쳐야죠. 아, 가만있어 봐. 와, 이거 되게 신기한 개발자의 특성이 <laughs> 아, <잘> 겠네요 <laughs> 이게... 전혀... 전혀 새로운 예. 어, 방식의 노동 운동이에요. 그 거요. 회사는 버그가 있다. 그걸 지나갈 방법은 없다. 그렇죠. 뭐 누가 개발자가 버그를 보고 그냥 근데 지나가요.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게 네. 세상 모든 회사는 노조가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노조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프로그램엔 버그가 있기 때문이다. <laughs> 한번에 코딩했는데 버그가 없다는 는건 내가 내일 죽는다는 뜻이야, 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laughs> 더 좋게 만들겠다 그런 걸 고쳐서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예 네. 그리고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 뭐 그런 뭐 이미지가 있긴 한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어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지만 뭐그 뒤에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장 뭐 하고 네. 내가 개발자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걸 <laughs> 싫어하진 않다 는말잘못 했네 말좀 좋게 말을 말을 말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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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완전 잘> <laughs> 아니, 아니, 모두 이해하시고 계실 네,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다고. 개발잖아, 하니까. 사람을 잘 사람을 잘았나 이러면서, 예. 음. 뭐, 운동도 많이 하고. <laughs> 말단안 돼. 예, 네, 네. 네. 그래서 음아예 예. 아 근데 운영팀 같은 경우도 네네. 되게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사실 뭐게임 회사 이러면 개발자들만 생각하는데 운영팀 없는 게임에서 없고 그쵸. IT 서비스 하는 회사 중에서 운영팀 없는 회사 없잖아요. 그럼요. 네.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운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네. 필요한 게 운영팀이고 사실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직원이 많은 팀이 네네. 운영팀이기도 네네. 해요. 음.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회사의 그분들도 우리가 노조를 만든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회사를 만드는데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음. 직군들이 지워지지 않게, 네, 언급됐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개발자 마인드에서 버그를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네. 이 업계가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뭐 디자인 분들도 그렇고, 이직이 사실 다른 그 업군에 비해서 좀 수월하고 빈번한 네. 건 맞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모인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이제, 이 산업에 대한 노동 이슈, 노동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제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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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됐죠. 어디 가도 똑같다는 네네네. 말이 나왔죠. 네네네. 다른 어떤 IT 업체보다도 네이버만 유독 설명할 수 없는 파트가 있죠. 어, 이직이 자유롭고 편하다. 근데 한국에 계속 한국 땅에 살 거라면. 네. 네이버에 왔는데 뭐하러 이직을 합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laughs> 네네.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보면 노동운동도 여기에서 성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게 되네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말씀이 되게 남네요 어딜 가도 똑같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면은 네네. 누군가는 이거를 지적을 하고 나와야지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회사를 등질 수 있는 개발자는 많지만. 어, 버그의 등돌릴 개발자는 <laughs> 없다라는 <laughs> <laughs> 명언이 나서 띵언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네이버 노조의 오세윤 지회장과 박상희 부지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시간이 다 가서요 어, 한 시간만 더 해주세요. 네, 예, 아, 청취 자 여러분 저희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북 정상회담을 즐기시고 내일 3 시에 다시 모여주십시오. 유승균 PD와 윤세민이 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